자, 다음은 이게 재밌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그리고 군부 인사 실세라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새로 하나를 신설했어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너무 김문수급으로 지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블랙요원 명단 유출 문제와 더불어서 정보사의 사령관과 여단장이 서로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는 얘기가 신원식 라인과 김용현 라인의 충돌로 보는 분석들도 막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러나 했는데 갑자기 보직 변경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신원식이 잘린 건지 아니면 김용현이 승진한 건지 제가 그 계급을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하고 뭐가 더 높은 건지 네. 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려받기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 사람 전 장호진은 잘 모르겠고요. 누군지 신원식은 잘 알겠고 그다음에 김용현이 그 입틀막한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경호 카이스트 학생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과잉 충성을 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앞뒤 안 보고 앞뒤, 맥락 없이 물 보고 가리지 않고 과잉 충성을 하는 그런 충성파들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 원래 김태우였죠. 아니에요. 실장이 아니고 차장이에요. 차장. 차장. 근데 김태우가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실장만 지금 갈아치운 겁니다. 아, 실장. 네. 쉽게 하면 신원식이가 국가안보실을 먹은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신원식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미친놈. 어이, 야 그렇게 정확하게. 아니, 얘만큼 미친놈을 본 적이 없어요. 전쟁 불사를 외치는. 그렇죠. 네. 전쟁터에서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일본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북에서 빨리 포를 쏴주기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한 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호정광이죠. 그렇죠. 네. 살벌한 호정광. 그리고 이 국가안보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하면 NSCC를 운영하는 그 해관이에요. 국가안보회의. 네, 그거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을 누가 하느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높은 거네요, 국방부 장관보다. 높다고 봐야죠. 아, 그러면 승진한 거구나. 네, 윤석열 옆에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미친놈을 안 친 거잖아,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김용현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충성파잖아요, 입틀막.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김용현한테 야, 저기 북쪽 애들 가서 입막아 그런 거 망할 거 아니에요. 할 것 같아서 갑자기 너무 없어. 오,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위치 네. 있지 않습니까? 전진 배치를 시킨 거네 다. 전진 배치 시킨 거지 측근들을. 야. 그리고 뭐 이 장호진도 비슷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신설해서 앞으로 윤석열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뭐 한일 군사 동맹이라든가 또는 나토에 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또 말 잘 듣는 놈만 안 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대비한 거의 전진 배치에 가깝다. 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소식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틀막 했던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는 그 위치가 네. 약간 헷갈렸어요. 네. 국방부 장관 뭐 이제 우리 동네 뭐 와서 아니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입을 막는 네. 입틀막.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도 계엄령이랑 네.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네. 그거는 전쟁과 결부돼 있죠. 그렇죠. 네. 네. 야 이거 진짜 전쟁 준비를 척척 하고 있는데 야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나? 사람 뭐 너무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막가자잖아요. 그래서 막가파예요, 정말. 막가자. 네. 그냥 막가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너무 심각합니다.